네,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가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더 세지게 되면서 지금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으로 약간 변경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업종 관련해서는 지금 상사, 건설, 에너지 쪽이 1,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 하락률로는 이제 2차 전지, 게임, 유통 이 정도 순서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장 루키를 잡아라를 통해서 이제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우선 어제 말씀해주셨던 성일 하이텍, 뭐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죠.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일 하이텍에 대한 매력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성일 하이텍 어제 이제 안내드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수익 흐름이 이제 나와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뭐 목표가까지 달려가는 듯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이제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탄력이 나오지 않고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 모멘텀이 상당히 훌륭하죠. 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성일 하이텍이 이제 국내 유일하게 연간 4,300여 톤의 특식 재련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연하게 어떤 기술력과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5년까지 매출이 5천억 원 수준으로 증대가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총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앞으로 이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이 폐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증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성일 하이텍은 분명하게 새롭게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 여전히 매수 가능한 단가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동안 뭐 어제, 그 다음에 그저께 들어왔었던 그런 수급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정리를 하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서 계속해서 목표가 10만 원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 매수 가능 구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하락은 이제 시장의 문제인 거지 종목의 문제는 없다라는 관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폐배터리에서 오늘장 루키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관점을 옮기셨습니까? 네, 역시나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건 대체 에너지고, 지금 시장에서 핫한 거는 원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송파워텍 가져왔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이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송파워텍 같은 경우에 원전, 그중에서도 이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철골 구조물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죠.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저께였나 오르비테 추천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송파워텍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지금 현재 원전 관련주들의 일제히 수급이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보송파워텍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보송파워텍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에 안 좋았던 부분들, 주가를 이제 다 반납을 하고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가주고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차례의 탄력은 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만한 힘을 또 모아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보송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이렇게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제 이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가를 현재가 이하로 두면서 지금 현재가에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다 모아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간 목표가인 6,600원, 목표가를 6,6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이전 이제 매물대 구간인데 이전 목표가 구간까지는 충분히 수익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현재가 이하에서 모아 나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전 매물대인 6,6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5,200원으로 설정을 해서 매매 전략 꾸려 나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형 원자력 철골 구조물 업체 보성 파워텍이 되겠습니다. 현재 6,080원 거래를 진행 중에 있고요. 1.6% 어제 강세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보성 파워텍 현재가 이하에서 매집해 나가자는 전략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600원이고요.
손절가는 5,200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루키를 잡아라였습니다.